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언제고 급격한 증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왜곡이 바랍니다. 왜곡이 아니고요.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잘못 알고 계세요. 거 아니고요. 의원님 아까 잘못 들은 알고 것에 대한 계십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 의원님이 겁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폐의 간호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이고 요구할 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 실장이라고 마음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의원님의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금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1야당의 입장을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습니다. 간호법 이 상태로 통과되실 거라고 봅니까?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어요. 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마세요. 뭡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워딩이 뭡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원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영수회담 석상에서 연간 제가 받아 적었어요. 수백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2,000명, 1,500명 이상 증언에 동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과 제가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영수회담에 나온 아니, 기사를 기사 얘기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1,500명, 2,000명 증원에 동의했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대 증언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 석상에서 제가 그 말씀 책임지십시오. 받아 적었어요 제가. 저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곡된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꾸 제 발언이 왜곡됐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정기성 대표가 내가 할게. 저 실장이 받아 적었다는 거 입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좀. 자 노정면 의원님. 의원님 저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를. 자 노정면 의원님. 네. 네. 꼭 해주십시오.